표정이 왜 그래? 졌어? 네. 아니 어린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상식인데. 양육권 찾아오면 되지 울긴 왜 울어 너답지 않게. 한 서방이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닌데 단단히 화가 났나 보네. 그 소송 취하하고 합의하자고 매달려봐. 그 사람 이제 절 쳐다보지도 않아요. 착용감이 나쁘지 않죠? 네. 저희 사장님께서 탈모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걸 개발한 거예요. 이거 보시겠어요? 걔가 내 동생만 아니라면. 근데 아닐 수도 있다네요. 그럼 정말 지옥이거든요. 들어가요. 감기 걸릴 것 같아.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얼마 전에도 나 데리고 여기 온 적 있잖아요. 오늘 법정에서 에밀리가 유전자 검사한 거 밝혔어요. 이미 밝혔다고요? 윤정아는 내가 검사 결과를 보고도 왜 가만히 있는지 궁금하겠죠. 이번에도 난 비겁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지옥이라는 말이 뭐예요? 우리 엄만 형사원인 아버지하고 힘들게 결혼했어요. 외가에서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미국에 혼외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아버지는 거제도로 쫓겨났고 난 외삼촌 집에서 자랐어요. 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다시기 전날 나한테 윤정환, 나 이 사회에서 세나에게 절대 안 해. 이미 에밀리가 밝혔습니다. 네가 다시 덮어. 세상에 다 알려지면 너 가만 안 둬. 내가 이해가 안 되죠? 이유가 있겠죠. 바람찬 데 들어가요. 네. 들어가서 내 가짜 동생을 봐야겠네요.